또 외향적으로 풍기는 거가 좀 어느 정도 또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선생님들은 말을 가려서 해준다는데 저는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막 혼내지. 전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이러면서 왜 저를 테스트합니까? 이러면서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점사를 해줄까요? 아니면 나오는 대로 해줄까요? 이러면 다들 나오는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꽃대신당 이화정입니다. 아, 바람 피는 사람들 특징 사주에 들어져 있어. 끼가 만발해. 정신이 500년 나가 있는 행동들을 좀 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근본이라고 하죠. 근본, 태생. 태생 그 집안의 주력도 있어. 아버지가 바람둥이면 또 자식도 바람둥이고 할아버지가 바람둥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바람 피는 남자들의 특징들이 행동에서 뭔가가 범상치 않지. 거짓말을 잘한다든가 뭐 자기 차에 가족 사진 뭐 이런 거를 조금 없앤다든가 뭐 이런 좀 바람 피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그런 행동에서 오지 않나? 무언가가 정상치 않은 행동들을 좀 하죠. 그리고 이제 사주 우리 무당한테 이렇게 오면 점을 보게 되면 사주에 보면은 끼가 만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바람 피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을 잘해. 아주 사람들을 잘 후둘리지. 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언변이 좋으니까 바람도 피는 것 같아. 거짓말을 또 잘해. 거짓말을 잘하니까 거기에 홀딱홀딱 넘어가.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또 외향적으로 풍기는 거가 좀 어느 정도 또 있으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것 같아. 궁합을 보러 왔는데 저는 사실 어떤 선생님들은 말을 가려서 해준다는데 저는 가리지 않습니다. 이 화장은 거기서 탁탁 내뱉어 버립니다. 근데 이제 뭐 서로 간에 이별할 정도까지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말을 좀 돌려주기는 하지만 핵심 포인트는 분명히 잡아주고 갑니다. 알으라고. 뭐 예를 들어서 좀 남자가 여자가 많이 따를 상이다. 그러면 그러죠. 내가 여기서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점사를 해줄까요? 아니면 나오는 대로 해줄까요? 이러면 다들 나오는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자 참고들 하시고 들으세요 하면서 얘기하죠. 아 여자친구 꼬대하게 해야 되니까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 아 저는 아닌데요. 내가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막 혼내죠. 전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이러면서 왜 저를 테스트합니까? 이러면서 그러죠. 그러면은 그랬잖아 하고 이제 어떤 그 사람만의 특징을 얘기를 해주면 조금 뜨끔하는 게 보여요. 근데도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잖아.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러면 좀 이제 그럴 때는 나한테 이렇게 오히려 어중한 그런 표정을 좀 질 때는 벌써 이 무당이 캐치를 하죠. 아 그럴 때는 내가 조금 당해줍니다. 내가 점을 못 본 것처럼 당해줍니다.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 이렇게 하면 분명히 못 산다. 아니면 너네 끝까지 갈 수 없다. 여자가 따를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여자가 들어오니까 너희들 이별이 있다. 분명히 있다. 매달달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죠. 안 해주지는 않아요. 같이 보러 오면 좀 당황한 그런 상황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말 뭐 애절해. 내가 이 여자를 뭐 꼭 이 여자하고 만나야 되는데 자기가 한순간에 어떻게 잘못을 해서 바람을 폈어. 근데 여자가 계속 의심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오리발 닭발을 내밀려고 무당집에 왔어. 왔는데 거기 무당이 갑자기 점을 보는데 너 바람둥이야 너 했잖아 이렇게 말하면은 이 연인 커플들은 박살이 나잖아. 그럴 때는 또 상황에 따라 좀 여자부로 나가 있으라고 얘기해요. 정중하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자들이 거진 또 나가 있든지 남자들이 거진 나가 있어요. 너 왜 이렇게 했니?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다 알아들어요, 손님들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